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4월 7일 화요일인데요. 먼저 방송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 말씀드렸습니다.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닥터케이가 좀 요새 핫해지는지 몰라도요. 저를 사칭한 사람 생겼습니다. 자, 닥터케이는 무료 방송을 아침에 여러분들께 한 시간씩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렇게 들어와서 무료 체험해봐라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좀 하루 이틀 체험해봐도 될까요? 문의하신 분들이 있는데 안 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성명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가 요구하진 않습니다. 팀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간단한 인적사항은 제가 알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거 저 아니거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는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며칠 체험 이런 거 없습니다. 진행합니다. 자, 일단 먼저 스팟 소식부터 먼저 전하자면요.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6.4조, 6조 4천억으로 전년 대비 4.98% 상승 발표 나왔으니까 오늘 뭐 양호하겠죠. 자, 그리고 미국이 폭등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이 동시효과 보여요. 닥터케이 어저께 아침 방송에 저점에서 퍼펙트하게 잡아 들어가고 풀베팅해라 그랬습니다. 풀베팅. 와우, 판타스틱. 예야, I'm Dr. K야. 자, 보시자면 미국 선물 지금 양호합니다. 양대 시장 다 양호하고요. 원유도 상승 전환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일 7%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이 21선을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장대 양봉이거든요. 코로나에 대한 우려 많이 종식된 것 같다. 물론 나중에 뭐 또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거 나올 때는 잠깐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폭락장으로 다시는 가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면 되겠고. 지금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오늘부터는 코스피 200 야간 선물만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1.27% 상승 지금 마무리 됐고요. 자, 닥터케이가 상방으로 노린다고 했던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요. 외국인 선물이 5만 6천 계약으로 탑일 땐 6만 5천 계약으로 최근에 본 적이 없는 최대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 현물은 그냥 슬슬 던진다 그랬거든요. 그냥 슬슬 던진다. 그죠? 이렇게 대박 죽이려고 던지는 게 아니라 요 올라오는 거 살짝 받아주고 삼성전자 물량하고 상당히 많이 연계되어 있으니 큰 걱정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선물을 상방으로 사놨는데 밑으로 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상방이다 그런 의견을 좀 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시를.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보지도 잘 못했을 제가 방송에서 잘 언급 안 했던 선물옵션 투자자 만기별 손익차트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상승 방향으로 베팅되어 있거든요. 왜? 선물을 대박 샀거든요. 그리고 목요일날 옵션 만기일입니다. 콜옵션은 외국인 매도, 풋옵션을 매수 살짝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 방향으로 살짝 옵션은 되어 있고요. 포지션이. 선물은 어떻습니까? 위로 대박 돼 있어요. 그러면 밑으로 까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간다거든요. 오늘 1800을 돌파할 기세인데요. 지금 동시효과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1.73% 코스피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8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훨씬 나을 거다. 그것도 안 틀렸잖아요. 그죠? 코스닥이 훨씬 나을 거다. 들었다. 1번. 예야. 코스닥이 훨씬 잘 가요. 어느 세계 대표 증시 보다 코스닥이 가장 강합니다. 자, 여기 이면에는 코스닥 최상위 쪽에 바이오가 많은데 바이오 급등도 영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급등한 종목들 여기 60일 인근 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쫓아가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려오는 건 거의 확률이 90% 이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내려온다는 것은 바이오 고점에 물려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권유 드립니다. 자, 코스피는 1800 돌파 시도 나오는데 만약에 오늘 전일 기관이 1조를 샀어요. 코스닥은 그죠? 1000억, 590억 쌍끌이 나오니까 강하게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오늘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같이 유입이 된다면 한 방에는 안 갈지 몰라도 1900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환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통화 수합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탑을 1300원 인근까지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인가까지 내려왔다가 리바운드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그죠? 한 번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건 없어요. 그죠? 리바운드 나왔으나 1240원 여기를 단기 고점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 그렇게도 말씀드렸고 3일 이상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이라든지 이런 걸 3일씩 맞추는 것도 쉽진 않아요, 솔직히. 자, 1100, 1220원 밑으로 깨고 내려온다면요. Very good.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200원과 그렇다면 1220원 사이에서 좀 횡보하면서 갈 가능성 높은데 환율에 대한 걱정도 일단락됐습니다. 자, 미국의 뉴욕주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확진자가 줄어드는 집계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단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개장 전 방송도 올렸습니다만 종목별로 이거 봐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풀베팅 질렀거든요. 여러분들 어저께 방송 들었지 않습니까? 어저께 아침 방송에 삼성전자 사 들었다. 그 이후에 리딩하면서 계속 올라 여기서 잠깐만요. 있는 돈 남기지 말고 다 실어 그랬거든요. 완전 퍼펙트예요, 삼성전자도. 여기서 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 Everybody 있는 돈 전부 다 질러. 예야. 여기 날라갔습니다. 하이닉스. 사. 여기도 같이 질러. 두개 나눠서. 퍼펙트. KMW도 여기부터 사 그랬습니다. 사. 올라갔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사. 올라갔습니다. 자, 인버스. 장 초반에 바로 던져. 박살이 났어요. 안 두드려 맞아요. 이런 거. 장 초반에 바로 던져. 그죠? 왜? 시장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장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블록들이 소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8만 원대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장 개장상 같이 지켜봅니다. 하이닉스 4% 간다. 예야. 후! 사자마자 8% 넘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야, 들어온 사람들 좋아 죽어요. 믿을 사람 믿어 보시라니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훨씬 잘 간다 했습니다. 이것도 맞췄어. KMW도 간다. 그죠? 셀트리온 제약 던져야 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간다. 예야. 와, 미치겠네. 그죠? 녹방 실시간으로 한거다 했으니까 검증해 보시고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양호. 생각보다 양호합니다. 8만 원 정도 오면 한번 담아볼 생각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8만 원 오면 생각 있어요.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적당한 선이고. 시장 갭 상승했습니다. 베리 굿. 그렇다면 전일 종가 안 깨야 돼요. 그럼 베리 굿입니다. 거래량 팍 터집니다. 외국인 들어와요. 외국인 들어옵니다. 가능성 있다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 들어올 가능성 있어요. 환율도 많이 안정됐습니다. 미국도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면 안 들어올 이유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죠?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할 만한 장입니다. 그죠? 특히 반도체 우위 아닙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몰릴지 몰라도 크게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크게 들어가 있다고요. 딱 기다렸다가 어저께 풀 배팅했는데 올라갑니다.
와, KMW 저 위에 꼭대기에서 바로 밀리네. 6만 원이 장이거든요, 일단. 이것이 6만 원을 조져야 되는데. 안 던집니다. 안 던져요. 지수 날라가면 저 같이 갑니다. 잠깐 주춤해도. 개인톡 말고 단톡을 해요. 개인톡을 하면 못 봐요. 바쁩니다. 자, 스튜디오 주래곤도 그죠? 아, 블록딜 이슈가 있거든요. 이건 아, 타격이 좀 있네요. 야, 셀틴 헬스케어 대박 올라와. 양호. 야,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욕심 안 부립니다. 욕심 안 부려요. 저 아침에 개장 전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셀틴은 헬스케어가 블록딜 소식이 있는데 빠졌다가 그죠? 아, 프로그램 연동되면서 시장이 좋아지면 시청 1위기 때문에 땡기고 갈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땡기고 갈수 있다. 자, 아침에 8시 18분 셀키 집중. 시장이 강하면 코스닥 선물 바스켓으로 연동되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만약에 잡힌다면 이전 상황처럼 리바운드 날수 있다. 오케이? 다 날려드렸어. 그냥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아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먼저 이야기했다고요. 일단 다행. 가지고 있는 분좀 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양하고, 뭐 하이닉스하고 냅둡니다. 이거 다 가만 냅둬요. 그냥 시장 날라가는데 가만 냅두면 돼요. 급하게 던질 필요 없어요. 가입 방법요? 무료방 아닌데 무료방으로 체험하고 싶어서 가입 방법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남기긴 했는데 유료방 가입하시려면요 안내해드리고요. 무료방은 없습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취소하시는 거 보니까 무료방만 원하시는 모양이네. 단톡방이 아니라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기 지금 블록딜 8% 이슈 CJ ENM이 8% 판답니다. 블록딜 소식 있어서 6%대 일단 급락합니다. 자, 시장에 어디가 더 강세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죠? 셀틴 헬스케어는 8만원대가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8만원대 강세가 아니라 8만원대 인근이 지지권이거든요. 여기서 대번 올라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수도받는 이유는 여기입니다. 돌파된 저항. 미리 꺼놨죠. 여러분들, 미리 꺼놨잖아요. 지금 제가 끈게 아니라, 바로 끈게 아니라 미리 꺼놨거든요. 여기서 수도받는 이유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100명입니다. 실시간 100명이에요. 와, 참. 여러분들, 아까부터 꺼낸 거 봤다. 7번 눌러, 예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니까요. 동그라미 딱딱 친한 게다 중요 포인트라고 해놓은 겁니다. 셀트리온 간다. 더 프라브럼 홀딩. 전부 다 홀딩. 던질 거 하나도 없어요. 시장 추가 상승합니다. 좋아 죽습니다. 발라 먹어, 예야.
풀 배팅 됐는데 날라가. 와, 지금이 한8% 정도 날라갔습니다, 다. 그죠? 8% 이거 뭐, 그죠?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들, 조용히 제 방송 일주일째 듣고 오신 분들 있거든요. 조용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하냐고요. 방송 중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틀렸습니까? 일주일 보고 왔다는 분 있어요. 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혼자. 일주일 동안 봤는데 믿을 만해서 왔습니다. 그죠? 틀렸습니까? 일주일 동안 보고 오십시오, 그러면. 앞으로도 못 믿겠으면. 아시겠죠? 그동안 잘못하면 손 빨아요. 아시겠습니까? 일주일 있다 오면요. 저항권 될수 있습니다. 장사하려는 게 아니라요. 장사하려는 게 아니라, 어중간하게 일주일 후에 오면 여기 위에 만약에 강에 가면 조정권이란 말입니다. 그냥 손가락 빨아요. 오자말자. 그런데 여기, 며칠 전에 온 사람은 지금 막 대박이에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꼭대기에서 팔아먹고 사행거 전부 다 날라가고. 주식은 판단이 빨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 했습니까? 현명한 판단하시라고. 다가 산 거. 어저께 아침 방송 돌려보십시오. 거짓말했는가? 전부 사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딴거사한 것도 있습니다. 유료방 오셔야 그건 들을 수 있지. 그러니까 50만 원 아까울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비쌉니까? 안 비싸다니까요. 하루 종일 채팅이 몇개 날라가는가 물어보십시오.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점인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러한 상황을 내가 보려면 일일이 핸드폰 돌려야 돼, 핸드폰. 그죠? 이거 지금 어저께 장 후에 이야기한 건데, 핸드폰을 일일이 돌려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착착착 날려주면 시장 상황을 내가 그냥 보다가 훨씬 편리한 거다니까요. 기영석이, 반가. 우리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주식 콘서트 하자. 저 친구가 우리나라 최고의 댄서거든요. 닥터게인 탑클래스하고 친합니다. 탑이 되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무릎 나가고 인대 나가고 해도 열심히 춤춥니다. 여러분들 댄스라고 날라리 같죠?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엔터와 그죠? 주식으로 경매가 할 겁니다. 지금 벌써 빗대는 거 아닙니다. 빈정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저 채팅방에. 채팅방 안, 일단 대기 추매할까요? 일단 대기 올라가면 별로 따라가고 싶은 생각 없음 그러잖아요. 여기 딱 따라가면 만약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또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여기 올라탄다고 좋아가지고 따라간 사람 있잖아. 잘못하면 물린다니까. 급하게 달라들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빈정대는 거 아닙니다. 여기 던질까요? 지금 소리 나오잖아. 뭐하러 던져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그죠? 안 던집니다. 그걸 잘해야 된다니까요. 삼성전자 5만원 돌파. No problem. 들고 갑니다. 다 들고 가. 전부 홀딩입니다. 시장 더 올라가요,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힘에 받쳐가는 것 같네. 어저께 1000억이나 사들어오더니 오늘 800억 던지면 뭐 하자는 겁니까? 그죠? 안 쫍니다. 안 쫄아요. 자, 어디가 강세를 보이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경석이 어저께 형 따라서 샀다며. 야, 사자마자 수익. 매매 포인트 딱딱 적어가지고 형한테 채팅 보내라 했다. 어디서 샀다 딱 기억에 났다 메모 딱 해. 그리고 딱 보내줘. 어디서 샀다 팔았다. 춤도 선수인데 주식도 선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 야, 이 셀트는 삼행제가 약 지금 흔들린다니까요. 많이 올라왔거든요. 반도체 지수가 10% 오르니까 여기 소부장이 날아가네. 그죠? 자동차 부품도 양호하고 비교적 5G 양호, 휴대폰 부품 양호. 수익님 듣고 있어요. 여기 꼭다리 날라가 있는데 어디서 더 실른단 말이에요. 여기 꼭다리 날라가 있는데 더 가면 더 좋은 거고 흔들흔들 하면 잘못하면 물려요. 내려 저 꼭다리 있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마는. KMW 갑니다. 6만원 돌파하면 6만 6천원 간다 봅니다. 오, 예. 참 미치겠다 진짜. 야, 오늘도 좋아 죽는 거 아닙니까? 에코프로 BM 간다. 우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시원찮다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가요. 그죠? 시장 판단이 그렇게 중요해요. 다 왔다니까. 안 던지고 있는 사람들. 그죠? 다 던지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던졌다고 보여드렸고. 조금 더 올라갔다고 안심할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되게 나쁜 것도 아닌데 20만 5천원 깨지면 안 돼요. 셀트리온 강세 무너지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시원찮아졌어요. 디스코야 초집중할 거 없다. 웬만하면 안 던질 거야. 아 근데 좀 밀린다 시장이. 집중하세요. 집중. 일단 써니님 혹시 방송 듣고 있다. 방송 듣고 있다. 1번 빨리 그럼 말로 하고 빨리.
삼성전자가 여기 돌파할 때 안착하면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못 갔으니까 여기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수 흔들려요. 요새 기관이 힘좀 쓰려고 그래요. 기관이 선물 확 때리면서 지금 좀 빠지거든요. 근데 이거 잠시입니다. 기관 잠시예요. 나중에 외국인 다 갖고 놀아요. 보실래요? 기관이 팍 때리니까 지수 싹 빠졌거든요. 외국인 탁 들어올리죠. 노 프라블럼입니다. 아직까지. 아직 노 프라블럼입니다. 홀딩을 잘해야 잘 먹어요. 홀딩을 잘해야. 뭐 푸른 거 떨어진 거 가만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푸른 거 떨어진 거. 오늘 왜 이렇게 오늘 다 작안되지? 이거 약간 흔들린 거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무료 체험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 8만 5천원 깨지면 던져나갑니다. 왠줄 알아요? 왠줄 알아요? 주도주입니다. 1등, 2등인데 시장 더 가면 이거 올라간다니까. 그런데 지금 못 던져가 안 달아나면 안 돼. 아시겠죠? 써님 계시네. 써니님 8만 5천 깨지면 생각해봐야 된다니까. 놀래가 잽싸게 던지면 이거 그냥 여기 흔들기에서 그냥 당하는 겁니다. 흔들기 아닌 것도 있어요. 시장이 흔들리니까 같이 프로그램 매도 나오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 아니, 하이닉스, 아까 지수 잠깐 볼게요. 이런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흔들리니까, 그죠? 같이 흔들린 건데,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왜? 외국인이 때려가지고 지금 좀 주춤하면, 아,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기관이 때려가지고 선물. 이거 진짜 고급이에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이거. 제 시장 판단한 거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감추는 거 없어요. 선물을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때리고 있다고요. 외국인 들어올리죠? 안 죽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던지는 겁니다, 판단할 때. 이해가 된다. 1번 눌러, 예야! 이런 판단이 되게 고급 판단이에요, 여러분들. 선물 옵션 안 해보면 이런 거 몰라요. 선물 옵션 안 해보면 모른다고요. 자, 수익률로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수익률로. 닥터K가 초특급 단타 트레이드인지 아닌지 수익률로 나중에 인증시켜 드릴게요. 남들은 물려올 때딱 팔아먹고 기다렸다가 잽싸게 들어가 먹고 나옵니다.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닥터K가 초단타꾼이에요, 원래.
이렇게 리딩하는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완전 실시간으로. 제가 매매하듯이 하는 겁니다. 제가 매매하듯이 한다고요. 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홀딩 가능합니다. 셀트리온은 홀딩 가능해요. 셀트리온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근데 신규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내려와요. 저는 내려오면 할랍니다. 올라가는 거는 패스 보내줄게요. 잘 가, 행복해.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그죠? 보내줍니다.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 홀딩입니다. 20만 5천원 깨지기 전까지 홀딩입니다. 20만 5천 깨지면 살짝살짝씩 좀 줄여요. 중장기라도. 그리고 밑에서 적당히 또 사놓고 하면 돼요. 중장기 무조건 들어가는 게 중장기 아닙니다. 셀 양호. 오늘 챙겨 먹은 거 있거든요. 나중에 수익 인정해 드릴게요. 이틀 만에 얼마나 또 먹었는지. 아유, 바쁘다, 진짜. 컨트롤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지금. 시장 안 무너져요, 아직까지는. 출렁했다가 아직 안 무너집니다. KMW 양호입니다. 이거 들어온 거 봐요. 8부지 해야 된댔습니다. 6만은 기본입니다. 잘못 넘어가요, 일단. 그러나, 저 밀리면 저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기까지만. 저런 것도 이야기하면 안 돼. 사실은 사람이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던져야 되나 싶어가 두둑 던지면 제말 한마디에 빠집니다. 잘못하면. 잘난 척 아니고요. 진짜로. 삼성전자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물려있는 사람들 있죠? 그죠? 5만 4천원까지는 한 방에 간다가 아니라 적당히 갈 겁니다.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안 던집니다. 그죠? 써니님, 회비 나오게 해드릴게. 그죠? 6개월 질렀다 아닙니까? 홀딩 해라 해가지고 지금 더 먹으면 장난 아니잖아. 얼마 갖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그죠? 알거든요? 시그널 딱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자꾸 물어보지 말고. 그죠? 자꾸 물어보면 제가 흔들릴 수 있다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자꾸 던지고 싶어 하는데, 들고 가라 했다가 빠지면 어떡할까? 저도 그런 마음 생길 수 있다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 저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거꽁안 하고 이야기 다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하라는 의견 이외에 올라갑니다. 83,100원 매수. 매수. 보이시죠? 싹 하면 올라간다니까요. 확률이 높다니까요.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밑으로 처지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82,000원 지지하면 또 사놨습니다. 그죠? 더 처지죠? 8만원까지는 용인하면서 사놓을 겁니다. 전략 드렸습니다. 전략 드렸어요. 여기 상당히 지금 좀 부담 가지는 권역은 맞아요. 세게는 안사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밀려요.
방송이 끊겼나. 아무도 대꾸가 없네. 아까 1번 눌러 달라 했는데 아무도 안 누르고 전부 다 바쁜가? 바쁘지. 지금 막 떠가지고 막 흔들흔들 하고 있으니까. 뭘 던지고 있지 지금. 외국인이 지금 매도가 1400억이 넘거든. 이거 뭐 때문에 이렇지? 그럼 셀팅 헬스케어도 더 잘 가기 힘들다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 코스닥 들고 있는 거 좀 먹었다 싶으면 챙겨가야 돼요. 저는 챙기고 가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지금 몇 프로 먹었는데 지금 어제 사가지고. 그죠? 욕심 부리면 안 돼. 부릴 걸 부려야 돼. 그러니까 욕심은. 여러분들 먹은 걸 잘 챙겨야 돼. 전 다 던지란 거 있어요. 다 던지란 거 있어. 저는 아까 절반 던졌고요. 슬쩍슬쩍 이야기해주고 있잖아. 방송 듣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경석이 갖고 있는 거 다 던져. 욕심 부리지 마. 하이닉스 갖고 있으면 그건 홀딩. 경석이 하이닉스만 홀딩. 내가 뭐 갖고 있는가 대충은 기억나는데 하이닉스만 홀딩. 나머지 다 던져. 좀 먹었잖아. 처음부터 깨지지 말고 처음부터 먹고 시작해야 돼. 더 올라가는 건내거 아니야. 자, 인수님은 이거 비중 얼마 실었는지, 본인 비중에 얼마 실었는지 저한테 빨리 단톡에 날려요. 이것저것 날리면 전 못 봐요. 바빠 죽는데. 그죠? 전략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리바운드 넣으면 다행입니다. 밑으로 처진다? 확률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보고 있다가 아까 추가했다 했죠? 근데 인수님이 뭘좀 아시는가? 어쨌든, 그죠? 여기 잘 지켜내면 상황 봐서 좀 추가하고 반등 넣으면 적당히 끊고 넣으면 되니까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도 OTT 시장에, 그죠? 드라마 제작하는 그런 회사니까 일단은 이슈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도망가듯이 던질 필요 없습니다. 셀티는 헬스케어 83,100원에 사 있는데 아직 안 빠져 일단. 죽이는 거지. 이 올라간 거 먹어내면 제가 팬티 바람 춤 한번 줄게요. 이틀만 17% 먹었거든요. 이틀만 17% 먹었다고요. 또 먹으면 춤한번 줄게요. 제가. 경서가 같이 출래? 아이고, 내참 미치겠다. 여기서 사가 여기서 끊었습니다. 여기 뭐 안타합니다. 여기서 딱 끊었어요. 17% 이틀 만에 수익 인정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조금 흥분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죠?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장난하는 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장난한다는 게 아니라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카페 가시면 수익 인증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바쁘니까 지금 길기는 못해요. 그죠? 여기 가시면 수익 인증 있습니다. 여기 가입도 해놓으시고요. 보시면, 그죠? 가볍게 단타, 셀트리온 삼형제 대박 수익 확인. 여기 보면, 그죠? 셀트리온 27% 수익, 셀제 48% 수익, 중간중간에 10%짜리 천지예요. 난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6개월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그죠? 1개월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들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이니까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십시오. 오늘 가입해가지고 들어오신 분 있거든요. 셀케 딱 사가지고 여기가 딱 올라와 먹으면 그냥 회비 바로 나옵니다. 그냥. 써니님, 저번에 저한테 5만원 용돈 주셨는데, 마칠 때 봐가지고 인사도 못했는데, 고맙습니다.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사 먹었어요. 땡큐.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선물 손바뀜 했어요. 자, 잠깐만. 왜 이래 흔들리지? 잠깐 봅시다.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똑같이. 여기, 제가 보기에는 알고리즘 매매 완전 연동 많이 됐어요, 지금. 장중에는 미국 선물하고 완전 거의 99% 같이 움직여요, 최근에 봤을 때는. 똑같아, 볼래요? 봉몇개 쳐지죠? 이거 봐봐, 봉몇개 쳐지잖아. 똑같다니까. 미국 올랐잖아, 약간? 같이 올랐고. 쳐지니까 같이 쳐지고,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크게 걱정은 현재는 안 할랍니다. 왜냐면 여기 1800 있죠. 여기만 띄어 지켜내면 별 무리 없어요. 1800. 그럼 싸움 날 겁니다. 1800을 지키려는 자와 밑으로 차익 실현하려는 자. 오늘 살짝 수도하고 요 정도 되는 거별 무리 없습니다. 요 정도 되는 거별 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쳐졌다가 다시 적당히 올라와서만 끝나도 만족합니다. 그죠? 여기 도치 정도만 돼요. 아니, 이분이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손절 잘 못하거든요. 근데 돈 줬답니다. 와, 초보가 아닌 마인드야, 일단. 그죠? 자기 종목 분석 올려주니까 몇번 봤다는 줄 알아요? 7번째 보고 있습니다. 이럽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결론적으로는. 3전은 포도 안 하죠. 이건 들고 갈 거거든요. 뭐 흔들리든가 말든가 들고 갈 거거든요. 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냅둡니다. 그냥 이거는. 왜? 이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다른 건 달라요. 지금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딴 거는.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침에 사인 드렸거든요. 너무 급하게 따라 들어가지 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15% 정도 제시했거든요. 지금 10% 5% 제시했는데 이거 왔다 갔다 확인할 이거 확인해야 돼. 저점 82,000 찍힌 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 위에 올라가는 거 사도 무리 없어요. 여기서 너무 칼같이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지지하고 위에 약간 올라가 있는 거 사는 게 나아요. 너무 많이 꼭대기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여기는 좀 지키려는 여는가 보다. 여기도 동그라미 쳐져 있거든. 여기 지킬 가능성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 들어가거든요. 첫 판에 안사 들어가잖아. 이게 다 선물 옵션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첫 봉에 갖다 밀리는 경우 허다해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안 죽으려고 딱 땡겨 올리니까 오케이, 사도 되겠네 하고 매수 시그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두 번 샀잖아요. 그죠?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 그죠? 추후 전략도 드립니다. 서비스로. 그죠? 여기 지켜야 돼. 82,000원. 깨지는데 사지 마세요. 깨지는데. 그냥 들고 있는 물량만 들고 가요. 나중에 저기 8만 원대까지 밀리면 어떻게 될란가 몰라도. 그죠? 오늘 수급이 안 좋긴 안 좋네. 여기 일단 지지 구간 일단 그죠?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빼고 그죠? 그죠? 결국 다 말씀을 해드려요. 벌써 던졌습니다. 먹은 거안 토해내요. 먹은 거안 토해냅니다. 여기부터 던졌어요. 여기부터. 아시겠습니까? 여기부터 던졌다고요. 토할 거 뻔한데. 스튜디오 드래곤 던졌다니. 그러면 딴 걸로 봅니다. 이제. 인수님 보고 계시죠? SK 바이오랜드는요, 지금 뭐 약수익이나 아니면 뭐 본전가 비슷할 것 같은데 22,500원 깨지면 던져요. 깨지는 조짐 딱 보이면 너무 급하게 던지지 말고 이거 한번 치고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먹을 수 있을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근데 시장이 좋은데 얘는 막왜 이래 흔들리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매물 상당히 바꿔내 있어요.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전부 저항입니다. 그러면 한 방에 다 정리하지 마시고, 시원찮다 싶으면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야, 이 대박 봐. 이거 던져라 소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일일이 다 케어하기 힘들어요. 지금 집중해야 되니까. 배운 대로 하세요. 공부한 대로. 여기 이렇게 밀리면 되겠습니까? 던졌어야 돼요. 그러면 리바운드 넣어죠. 더 던져요. 리바운드 나올 수 있거든. 한 번에 확 밀렸거든요. 지지 있습니다. 지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직 안 던졌다면 지금 던지지 마. 여기 올라오면 23,000원 인근 올라오면 던지기 시작해요. 3분의 1 던지고 또 쳐지려면 또 3분의 1 던지고 더 쳐지면 다 던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돈딱 가지고 있어요. 야, 왜 이래 밀리지?
미국이 밀리네요, 선물이. 던졌다고요? 잘했어요. 됐습니다. 좀 과감한 면이 있네요. 과감한 면이 있어요. 제가 헛소리 안 하거든요.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잘해내실 가능성. 저 헛소리 안 해요. 입에 발린 소리 안 합니다.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왜이 손절 못 해요, 사람들? 이거 큰 손실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단가 인근인 거 알고 있거든요, 대략. 손절 못해요. 근데 아니다 싶으니까 탁 던져버리네. 이것도 아까 말도 안 했는데 던져버렸어. 아니 어디 갔어? 그 스튜디오 드래곤 그죠? 와, 그거 잘하는 겁니다. 써니님, 잘 따라하고 있죠? 왜안 던진지 보고 있죠? 우리 회원 중에 다른 사람은 3분의 1, 제가 3분의 1밖에 던지지 말아야 했는데 3분의 2 던졌다고 나왔잖아요? 여기 쥐지권이라니까. 쥐지권인데 더 지켜봐야지. 뭐하러 던집니까? 시장이 박살났어요? 그런 판단이 중요하다니까요. 여기 뚫고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86,500원. 손가락 빨아야 되잖아, 다른 사람보다. 카카오. 카카오 단가 빨리 남겨봐요. 그죠? 다음부터 물어볼 땐 단가 얼마입니다. 좀 이야기해줘요. 지지권입니다. 던지지 마요. 이거는. 이거 마음대로 던지지 마. 이거는. 이 주도주 중에 하나예요. 시장 대비해서 작게 올라온 편 아닙니다. 들어가요. 이거는. 다 단가가 여기 인근이나 다 그렇잖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럼 여기 가면 튕겨 내려온다가 기본이거든. 일단은. 근데 이거 던질 거 아닙니다. 아예 던지지 마요. 이거. 아시겠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저께 사 그랬어. 홍님 사요. 카카오 올라갔습니다. 그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다음. 왜? 대표 선수보다 알아서 합니다. 자기가. 그냥 말 하나 턱 던지면 알아서 한다고요. 홍님 사요 였습니다. 카카오. 옥지우 가지고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던질 필요 없어요. 뭐 하나 따로 산 거, 사라는 거 있어요. 금방 팔아먹고 또 사라는 거 있다고요. 위에서 잘 챙겨 먹고. 위에서 잘 챙겨 먹고 또 사라는 거 있다고. 시그널대로 합니다. 시그널대로. 처지면 던지고 그 던진 게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시그널 나면 다시 사요. 그게 다른 사람 리딩하고 차이점입니다. 다른 사람 그렇게 리딩 안 해요. 못 해요. 그렇게. 닥터K가 선물 전문가입니다. 선물 전문가. 이렇게 매매합니다. 선물은. 위에서 때리고, 밑에서 다시 사놓고, 올라오면 또 때리고, 또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올라가잖아, 봐. 올라가잖아. 실컷 위에서 챙겨 먹고, 다시 사 넣어서 일단 성공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안 던져. 다른 사람 3분의 2 던졌다는데 뭐하러 던지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갈라네. 뭐하러 던지냐고요. 셀트리온 간다. 예,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하면 됩니다. 와,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갑니다. 나중에 수익률로 인정해 드릴게. 몇 프로 먹은지 나중에. 여기 봐봐. 여기 딱 지지 않고 확인하고 해랬잖아요. 시나리오 세운 대로 매매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기 급하게 따라가지 말고 딱 내려왔다가 여기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간다. 들어가요. 양봉서니까. 더 빨리는 여기 꼬리에서 들어가면 좋았겠지만 단가인 겁니다. 노 프라브럼입니다. 야, 오늘 또 먹어내면 우리 팀원들은 환장을 할거 아닙니까? 밑에 사가 실컷 사자마자 먹고 다시 들어가 또 올라가면요 또 먹는 거거든요. 먹고 또 먹고입니다. 위에서 실컷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 또 먹으면 또 올라가면 또 먹는 거예요. 이건 하이닉스는 적당하냐. 3분의 1 정도 챙겨놨고 시장이 어떻게 더 빠질지 모르니까 갭 상승 이후에는 빠지면 안 돼요.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처지니까 3분의 1 매도. 여기 매도할까요? No. 왜? 시장 반등하는 지점. 그죠? 시장 반등하는 지점 동그라미 딱 치놨잖아. 그런데 뭐하러 던집니까? 더 지켜봐야지. 셀트리오 헬스케어 지지하는 거 확인. 말투 이상하다. 매수 하는 겁니다. 그죠? 아침에 딱 그랬습니다. 셀케를 잡으러 갈 거니까 딱 대기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돈 있는 거 확보할 수 있는 사람 다더 확보해. 요! 딱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여기 돌파하니까 양호입니다. 여기 돌파하면 양호입니다. 처짐 좀 별로고. 셀트리온도 크게 처질 모양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은 22만원인 건 21만 8천원 여기 고점 밀린 자리 세게 밀렸거든요. 여기 가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너무 급하게 일단 던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올라갑니다, 일단.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 사람만 뭐 좋은 거고 우리는 팔아먹어서 없고요. 그 대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줍줍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틀만 체험시켜 주세요. 그거 지금 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방송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유료방에 하고 있는 거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료 체험 아닙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와 같은 주도주군만 사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오늘 매수세 잡히죠? 이런 데 관심 가져야 돼요. NC소프트, 그죠? LG노텍, DB하이텍 다 관심 있는 종목이에요. 농심 날라갔어요. 옛날에 넷마블을 자꾸 사네. 그죠? 이거 하방 경직이긴 한데 밑에 좀 처져 있는데. 그죠? 뭐 하이트진로 이런 거 파는 거 네이버 현대차 팔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일단 팔고 있어. 좀 처지고 있는데 됐어요. HLB 사들어오네. HLB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우리 팀에도 좀 있거든요. 일단 뭐 올라가니까 다행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팔아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팔고요. 나머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닥터K가 아까 각, 코스닥 종목 다 던졌었거든요. 셀틴 헬스케어 빼고. 지수 확 무너질 것 같으니까 던졌어요. 외국인이 탁 팔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지권이라 사는 거 있다니까요. 시장 판단이 우선입니다. 하이닉스를 더안 던진 이유도 그거예요. 여기 시장 판단이 우선입니다. 여기 지지하잖아요. 뭐 대박 깨고 내려갈 일은 잘 없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왜? 미국이 뭐7% 날아가고 있는데 뭐하러 대박 빠집니까, 혼자?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혼자 대박 빠지냐고요. 올라갔다가 좀 흔들흔들 하면서 물량도 좀 털어내고 선물 옵션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도 같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봐봐. 크로스 됐어요. 0이 철이 크로스 되면서, 그죠? 지금 약간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는. 진짜 장중에도 이런 이야기 다할수 있다니, 그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악의는 없어요. 뭐, 잘난 척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러는데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아시겠죠? 이렇게 0이 처리가 크로스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외국인이 깍 꼬꾸라지고 선물 던지고 기관이 이렇게 0이 처리 크로스 내지는 개인이 크로스하면 안 돼요. 기관이 크로스하면 두 번째고 개인이 하면 세 번째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지. 반대가 돼야 돼, 반대가. 반대가. 어떻게? 크로스하지 말고, 크로스하지 말고, 요렇게 오다가도, 요렇게 오다가도, 다시 이렇게 돼야 돼요. 야, 이거, 옵션 안 해본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게다 옵션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옵션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놨으니까, 주식 기초 강의 안에 가면 다 있습니다. 이거 봐놔야 돼요. 공부해놔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보다 무기가 더 작아지는 겁니다. 일단 정리하자면요. 외국인이 선물을 천 계약 사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대박 안 패겠다는 근거는 외국인이 선물 사들고 있어요. 대박 패가지고 밑으로 꼬꾸라지면 자기 사들어온 거 손해인데? 똘춥니까? 이거 우리 딸이 하는 이야기인데 똘추냐고요. 신나게 사들어왔는데 밑으로 꼬꾸라지면 선물 다 망하는데요. 똘추 아니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 없어요. 다시 재매수한 거 올라간다. 얘야, 와, 미치겠네. 그죠? 보실래요? K 다시 매수, K 다시 매수, 에코 다시 매수. 팔아먹은 거. 팔아먹고 사놓고, 팔아먹고 사놓고, 먹고 먹고 또 먹고. 이거 올라가잖아. 이거 봐, 올라간다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실시간으로. 아, 경석이한테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해줬네. 다 던져라 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다. 그거는 보완이 좀 필요했다. 경석아, 지금이라도 사. 지금이라도 사. 그리고 내려오지. 57,600 안 깨지면 조금 더 사. 먹은 거 있잖아, 지금. 한판 먹었잖아. 어제 첫날 주식 첫날에가 먹었잖아. 형 따라 해가지고. 그지? 이것도 사. 에코 프로비엠 사. 그리고 여기 안 깨면 66,800은 안 깨면 여기서 반등하려면 또 사, 너. 일단 두개 가지고 가. 나머지는 너무 높아서 안 되겠다. 주식 첫날에가 수익 났대요. 그죠? 다른 분, 일주일 된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이야기 안 합니다. 일주일 된분 있다고요. 닥터케이를 만난 게 행운이지. 왜? 기초를 확실히 다져주고 초특급 트레이더하고 같이 하거든요. 이 봐봐, 하이닉스 안 죽잖아요. 안 죽어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안 죽잖아요. 현재는 안 죽어요. 지지권입니다. 시장 가면 더 갑니다. 88,000원 노리고 있습니다. 88,000원. 그 말은 목표치도 들어왔는데 뭐하러 그렇게 급하게 던지냐 이겁니다. 3분의 1 정도 던져 먹고 남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다시 갑니다. 다시 간다고요.
사실 하이닉스 살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근데 안 할랍니다. 그죠? 살수 있는 자리라니까 오히려 단타 선수는 사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전체 인원들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랍니다. 그냥 3분의 1 먹은 거 나머지만 들고 갑니다. 그 대신 요거는 좀 먹어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왜냐하면 농담이 아니고 이건 공중에 좀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건 좀 공중에 떠 있잖아요. 어저께도 4% 갔고 이거 지금 많이 먹었어요. 잘못하면 처질 수 있는데 이건 챙겨 먹고 난 다음에 적당히 내려왔잖아, 지지권에. 그러니까 4 넣는다고요. 이해가 된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달라야 돼. 이거 갈 수도 있는 자리인데 단타 선수면 따라가는데 직장인들이고 시그널 나중에 보고 하면 잘못하면 좀 처지면 또 줄여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다고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해볼 만한 자리니까 아까 우리 경서가 샀니? 하면서 사라고도 이야기하잖아. 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팀원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83,100원에 사 빠졌습니까? 올라가 있지. 15% 살아있거든요. 뭘 보면서 이야기한다고요? 시장 판단이 우선이라고요. 시장이 주춤하니까 같이 위험 관리 같이 그좀 먹은 거잘 챙겨내. 왜 먹고 더 해낼 거 없잖아요. 다시 돌아서니까 다시 사 넣어가지고 또 먹는다니까. 아무나 못 합니다. 그 대신에 아무나 못 한다고요. 셀케는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할 모양입니다. 다행히 위로 치우하면 뭐 양호한 거고요. 15% 비중만 가지고 있고 쫓아서는 안 따라갑니다. 저는 쫓아서는 안 따라가요. 그냥 올라가면 15% 가지고 먹으면 되고요. 처지는데 여기 지지하려는 의지가 상당하다면 더 추가합니다. 오늘 다안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다안 해도 셀트리는 조심하십시오. 초강세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초강세. 단타는 끊어야 돼. 단타는 적당히 들어가 있었던 단타는 끊어요. 야, 10시 넘었네. 더 진행합니다. 더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닥터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할인 이벤트 최초로 하겠습니다. 한 번도 한적 없어요. 이거 올린 지한 3분 만에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죠? 시그널대로 했으면 사자 말자 먹는 겁니다. 시그널대로 했으면, 그죠? 에코프로비엠 안 갖고 있는데 사 들어가면, KMW 안 갖고 있는데 사 들어가면 먹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검증 많이 해주시고요. 야, 이 선수 진짜 선수급이네. 생각되는 분만 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음악 한 곡만 딱 들을게요.
가입비 한 달에 50만원인데요. 자금 규모 크다면 믿으시고 6개월 결제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1개월 서비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이 1, 2개월로 안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고요. 들어오시면 일일이 가르쳐 드려요. 일일이 여기서 왜 팔았는지 왜 샀는지 일일이 날려 드려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실력, 그러니까 이 시그널만 보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좀 공부하겠다 싶으면 주식 학원 등록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안내는 방송 링크에 보면요, 있어요. 방송 링크에 보시면. 여기 아무 영상 하나 틀면 여기 이렇게 링크 있습니다. 핸드폰을 본다면 여기 세모 표시 있어요. 세모 표시 누르면 링크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 가지고 수익은 잘 나는지 한번 챙겨도 보시고 그다음에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 그죠?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처럼 지나가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실시간 보여드릴게요. 저도 무조건 먹지는 못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예, 시리님 반갑습니다. 시리님, 5일 좀 처지던데 이렇게 한명한명뭐 갖고 있는 것도 다 지금 정식 회원 아니거든요. 예전 회원입니다. 가출한 회원한테도 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노 프로블럼. 그냥 저점에 잡았죠. 그냥 들고 와요. 저기 40달러 갈 때까지. 아시겠죠? 흔들리지 마요. 저거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해도 그긴 흐름으로는 바닥 탈피했습니다. 바닥. 여러분들 12시까지 오전 내도록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지금 되게 궁금해 하실 분 있거든요. 자, 무료 체험 시켜드리겠습니다. 그죠? 유료 회원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같이 잘 돼야죠. 그죠? 셀트리온 제약은 던져야 돼요. 셀트리온 제약은 던져야 됩니다. 꼭대기 있습니다. 더 올라가도 내거 아닙니다. 던져야 돼요.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아, 카카오 두 개나 있네. 잠깐만. 엔씨소프트도 그랬어요. 여기 적당히 사서 여기 위에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죠? 뭐, 노 프로그램이네. 방송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 여기 내려오면 사면 돼요. 여기 65만 2천원권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세요. 여기 한 65만원권 오면 이거 쉽게 잘안 죽을 거예요. 여기 오면 그 대신 뭐 크게 먹을 것도 없어요. 3만원 정도면 얼마입니까? 5%입니까? 4-5% 그럼 5% 장난입니까? 여기 오면 여기 일단 놀입니다. 가서 이렇게 튕겨 내려오면 매도, 내려오면 다시 매수, 사고 팔고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쳐져도 저는 걱정 안 하거든요. 왜? 여기 밑에서 실컷 먹고 왔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요. 그러한 선순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선순환이 돼야 된다고. 먹고 오기 시작하니까 배팅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려가 오면 배팅 못해요. 물려가 오면. 먹은 게 얼만 줄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역량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시그널을 드리고 있다고요. 물려 들어가지고 지금 전부 다 박살나 있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믿음도 떨어질 뿐더러 이거 또 들어가 또 물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보다 사니까 올라가는 거 속출이니까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와 옆에. 그죠? 6만원에 절반 던졌으면 다 던지지 마요. 다 던지지 말고 57,600원 오죠? 시어리님 배운 거 써먹어. 요 절반 던진 것 중에 또 절반을 사놓어. 절반 또 갖고 있다가. 그죠? 그리고 적당히 유지되는 거 보이면 다시 또 한 번 더 사놓어. 요 그리고 58,000원 인근 가가 좀 비실비실하는데 이거 쉽게 던질 건 아닙니다. 6만원이 저항권 맞아요. 벌써부터 우리 처음에 20% 날라갔을 때가 6만원 간다고 딱 갔거든요. 6만원 딱 찍고 내려왔습니다. 6만원이 상당한 저항은 맞아요 지금 현재.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상 여러가지 상황상 도망가듯이 갈 필요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갖고 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당장 그렇진 않는데 어느 순간 퍽 하고 갑니다. 그럼 66,000원까지 노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 시우리님이 이야기해봐. 요 강연에는 서울에서 하는데 거제도에서 오고 부산에서 하는데 거제도에서 왔습니다. 저런 열정적인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관심을 안 가지겠습니까? 시우리님 이 무슨 자리? 넥라인 상승 추세 강하게 가다 여기 무너지면 뭐? 강력한 저항권 65,000원권을 목표치로 가져갑니다. 최종 목표치 일단은. 그런데 여기 인근가가 대박 날라가면 던질 필요 있을까요? 안 던집니다. 그러나 삐리삐리하면 던집니다. 자, 처지는 거 별로 걱정하지 마요. 적당히 그냥 적당히 한번 먹었으니까 6만원에서 먹었다 아닙니까? 쫄지 말고 그냥 들고 가요. 일단 추가는 만약에 밑으로 세게 쳐지면 추가는 하지 마요.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사놓습니다. 에코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전부 노출 다 시켜드립니다. 7만원이 저항이다고 딱 말하고 갔거든요. 들었다. 들었다. 1번 눌러 예야. 7만원화가 딱 빠지네. 7만원화가. 이게 닥터케이 특기입니다. 특장점입니다. 어디가 지지고 어디를 목표치로 가면 그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여기서 사서 이틀 만에 10% 딱 챙겨먹고 7만원에서 밀린다고 이야기했고 어저께도 7만원 목표치를 했습니다. 밀리니까 안 던져요. 아, 다 던져요. 그냥. 그로 다시 사놓습니다. 틀렸어요. 20일만 지지하면 됩니다. 20일만 no problem입니다. 이거는 끝까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비실비실되고 처지려면 앞에 한번 먹은 걸로 만족하고 두 번째 거는 약 손실 손절 1% 될까 말까 손절로도 날릴 수도 있는데 너무 급하게는 안 던질 거예요. 시장이 좋거든요. 하이닉스 처지냐고요. 하이닉스 안 처져요. 들고 가야 됩니다. 88,000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빛을 발할 건데 뭐하러 던집니까? 이때까지 고생해놓고 골든벨가 인사 노스님 너무 긴장하지 마요 노스님. 예? 릴렉스 좀 지근득하게 한번 기다려보십시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딱 기다렸다고 하면 되지. 뭐하러 던집니까? 물론 본인 기준으로 많이 먹었다 싶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더 발라 먹어야죠. 더 발라 먹어야지. 그렇죠? 한 번 더 처지면 조금 던질 용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여기 깨고 내려오면 던질 용이 있다고요. 왜 추세가 못 지켜내고 무너지니까. 그렇게 달라요. 전략이. 셀트리온은 매수 안 한다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저 위에 있고요. 셀케는 매수 한다 했습니다. 매수가 인근보다 조금 위입니다. 그렇게 달라요. 다르게 해야 됩니다. 미국 선물 뭐 그만 한 것 같네요. 옆에 같이 봐야 되겠어요. 지금. 암만 많이 먹어도 두 발라 먹어야지. 상한가 못 먹어요 그러면 노스님은. 그죠? 상한가 세 방 못 먹었죠? 먹었습니까? 그거 셀트리온 제약 절대 못 먹어요. 그러면 닥터케이 좀 믿어봐요. 하이닉스는 뭐다? 본인이 그랬잖아. 본인이 하이닉스는 뭐다? 본인이 여기 유료 말고 여기 무료 채팅방에 한번 남겨봐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본인이 뭐라고 내한테 이야기했는지 하이닉스에 대해서. 닥터 K는 하이닉스는 닥터 K의 밥입니다 했잖아 본인이. 그럼 좀 믿어줘야지. 좀더 기다립니다. KMW 혹시 안산 사람 있으면 조금 살수 있는데 조금만 대기 안산 사람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가 베스트 포인트인데 치고 갈수 있거든. 코스닥 치고 갑니다. 없는 사람 5% 매수 가능합니다. 없는 사람은 코스닥 치고 가요. 5% 매수 가능합니다. 그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된다? 와 이거 진짜 너무 핵심 필살기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코스닥이 다시 싹 돌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는 거지. 기관이 지 아무리 장 초반에 지가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외국인이 주도합니다. 외국인 시장은 그죠? 요새 기관이 힘좀 쓰네. 장 초반에 이왜 이런 줄 알아요? 지금 프로그램 매매 물량하고 지금 현물을 막 사들어오고 하니까 그거하고 연동돼서 막 선물 거래를 기관이 장 초반에 좀 주도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좀 보여요. 57% 이런 걸 인정을 해줘야 알지. 뭐야? 예? 노스님 인정해달라 때왜안 해줬는데? 요, 난48% 먹었다고 좋다 했는데 57% 먹었으면서. 다음부터 좀 해줘요. 아이고. 얘들은 집게를 안 잡아주네. 하이닉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것도 확인하고 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공중에 좀 뜯긴 떴어요. 만약에 한번 딱더 치고 가면 여기서 좀 끊을 겁니다. 88,000 인근. 주춤하면 제법 밀릴 수도 있으니 어떨지 몰라도 그건 나중에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밀려도 여기 권역만 안 밀리면 노 프라블럼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들고 갑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너무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이겁니다. 위험 이런 상황이면 벌써 다 던지라고 난리 치죠. 그죠? 시장이 돌아서고 난 다음에 지금 더갈 수도 있는 장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크게 안 던져요. 아까 장 초반에 플러스였는데 168억 이거 던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 그죠? 프로그램 매수 어떠냐?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힘은 조금 비교적 떨어지는데 쫄장이 아니라니까 지금 현재는. 내일은 또 달라집니다. 내일은 일단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탑 다운 방식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전 세계 정신은 어떻는가?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는가? 아시아권은 어떻는가? 환율은 어떻는가? 어느 섹터가 현재 괜찮은가? 2차 전지나 이런 섹터 괜찮았죠? IT 전기전자도 괜찮았다가 폭락했습니다만 최근에 바이오가 괜찮은 편이에요. 또 그런 식으로 탑다운 해야 돼요. 쉐리님한테 빚이 좀 있잖아. 쉐리님 조금 사들어가요. 아까 절반 샀어요. 절반 중에 절반. 야, 근데 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비중이 몇 프로인데요, 쉐리님? 그 비중이 몇 프로인데요? KMW의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아까 여기 4 했으니까 위에 있습니다. 여기 4 했거든요. 그죠? 위에 있어요. 우리 일로 가면 또 먹는 겁니다. 여기서 챙겨 먹고 여기서 4, 4, 4 해가 올라가면 4, 4, 4, 4, 4, 에브리바디 올라가면 먹는 겁니다. 또. 그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4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말씀드렸고, 5G는 들고 가야 돼요. And, 신나게 먹었습니다. 조금 쳐져도, 손절해도 아까울 거 하나도 없어요. 손절 안할 가능성 높아요. 내려오면 더 사놓으면 돼요. 왜? 이건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이거 봐봐, 벌써 꿈틀꿈틀꿈틀 하잖아요. 잘 적어놔야지. 아,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오락가락 합니다. 오락가락해. 자, 봐요. 만약에, 써니님이 여기서 던져 끝냈으면 그 다음 날 올라가는 거못 먹죠. 이것도 여기서 4 해가지고 먹죠. 이것도 4 해가 먹죠. 그러면 그죠? 저 임무는 다 했다 생각합니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 있죠? 그냥 가만 냅둬요. 좀 쳐줘도 가만 냅둬요. 들어갑니다, 그냥. 자, 이것도 20% 다시 추가로 실었습니다. 그죠? 이건 풀베팅이라고 했습니다. 풀베팅. 또 승부 거는 겁니다. 그죠? 케이 30 채워요. 그죠? 이게 올라가면 먹는 거거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루 만에 지금 한몇 프로 먹었습니까? 어저께 하이닉스 4% 넘게 갔거든요. 이거 50% 가까이 질러져 있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이거 대박이에요, 지금. 그죠? 단가 8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6천 원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7% 이상 먹었잖아요. 닥터K가 보통 한번 먹으면요. 저는 대형 우량주만 하는데 한 10%가 기본입니다. 아니, 그 기본이란 말은 좀 표현이 이상하고 10% 정도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대형 우량주는요. 한 3일 치고 가면, 그죠? 한 3, 4일 치고 가면 밀립니다. 그래서 밀리는 거안 보고 던져서 그래요. 지금 조금 버티고 있습니다. 한번 더 치고 가서 여기서 던져 먹으려고. 시장 안 나쁘니까
그러면 10% 딱 나옵니다. 그리고 딱 끝.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사놓습니다. 사고 팔고 계속합니다. 그죠? 삼성전자 던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사했습니다. 여기 딱 가가 무조건 여기서 딱 말하면 사자마자 49,000 딱 이야기했습니다. 49,000가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던집니다. 11% 수익입니다. 자, 시간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방송 많이 한 됐으니까 시간 있으니까 딴 거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다 잘 가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좀 조심해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별로 겁도 안 나요. 그냥 적당히 들고 갑니다. 앞에서 배 터지게 먹었어요. 자, 여기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그죠? 이건 영상이고 대표 선수 계좌 3개 공개 1년 유지 중. 그죠? NC 소프트. 그다음에 NHN 한국 사이버결제 1,800만 원. 그다음에 하이닉스 먹었고 카카오 먹고 셀트리온 8% 520만 원. 하이 뭐야? 1,500만 원. 예야. 셀트리온 27% 먹었거든. 그죠? 직장인입니다. 얼마 벌었어요, 지금. 그죠? 보름 만에. 보름도 안 돼. 11밖에 안 돼. 11. 그죠? 1,500, 2,000. 4,000 가까이 먹었어요. 그죠? 꼭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운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오면 이렇게 먹는다 이야기 안 합니다. 다만 포인트를 잘 잡으면 저렇게 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부품 꾸고 오시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죠? 3개월 계좌. 하루 계좌 딱 텄는데 대박. 그죠? 아까 이거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자꾸 너무 리바이벌 하면 좀 그런데. 셀트리온 48% 아까 수익 났다고 막 좋았다 했는데 아까 57%인가 먹은 사람 봤죠? 이거 다 우리 회원입니다. 카페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천천히. 그리고 가입비라든지 그런 부분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딴에는 여러분들 상당히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치른다라는 기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엔돌핀이 분비대가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듣기가 과격하게 들리고 해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신은 똑바릅니다. 말이 약간 거칠거나 약간 흥분된 쪽으로 나오지 마음은 아주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십시오. 미국 선물 조금 흔들립니다. 자, 이제 10시가 좀 지나니까 약간 소강 상태죠. 그렇습니다. 10시가 지나면서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방송도 아침 8시 50분부터 1시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시장 변동성이 가장 심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선물 옵션 세력들하고 전일에 해외 시장 부분 때문에 막 그죠? 그런
서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막좀 흔들립니다. 이 상황이 좀 지나고 나면 비교적 12시나 이런 상황까지는 특별한 경우 없으면 조금 평온하게 움직이고요. 특별한 경우 빼고, 장중에 돌발악재 빼고, 그리고 이제 훗장 근처 딱 가면 한 2시나 이때 되면 또 내일에 대한 부분, 포지션 때문에 또 흔들흔들합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그냥 뭐 평안한 상태입니다. 크게 무리 없어요. 그럼 종목도 적당히 들고 가면 되는데 조금 흔들리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흔들려요. GO 방송 계속 들을 수 있다며? GO 열심히 해봐. 응? 마음이 되게 순수한 것 같고 그런 것 같던데. 형 많이 믿어줘가 고맙다. 믿어주는 사람한테는 목숨도 걸수 있어. 너한테는 못 걸겠지만. 어? 옛날에 장수들 못 봤어? 그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 어느 나라에서 약간 픽션도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실화 뭐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잠깐만 한마디만 딱 이거 날리고. 임금이 셀틱은 단타나 이런 부분들은 챙기라고 벌어서 여기 위해서 전 시그널 날렸어요. 단타로 가져가거나 짧게 짧게 한 분은 좀 끊어요. 그리고 밑에 여기 20만 5천원 와서 적당하면 여기와 같은 논리로 다시 사놓을 수 있으면 사놓고 여기 올라가면 또 끊어먹고 이렇게 가능해요. 셀트리온은 위에선 사 들어가지 마요. 셀트리온 좀 위입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자, 옛날에 임금이 전쟁터에서 회군한 장수들을 위해 승전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뭐 궁녀들도 춤을 추고 막 했지 않겠습니까? 하이닉스 이젠 주시. 하이닉스 여기 딱 무너지면 던질 거예요. 여기 딱 무너지면 지수도 약간 공중에 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처지네요.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거의 절반. 공중에 푹 떴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챙겨 나가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죠? 먹은 게 얼만데, 그만히 먹었으면 됐지. 차곡차곡 챙겨갑니다. 한 방에 대박 안 노립니다. 차곡차곡 누적 수익 챙겨갑니다. 공중에 붕 떴어요. 삼성전자는 그냥 들고 갑니다. 이거는 크게 올라간 것도 없어요. 좀 흔들린 거다 받아줍니다. 쳐져도 안 던져요. 저기 여기 인근 가가 던질 겁니다. 여기 위에 좀 가가 먹어야지 이것도 그죠? 공중에 북도가 잘 지키고 있네, 다행히. 맞죠? 와, 이거 블록 딜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네. 왜 그런 줄 알아요? 예방주사 한번 맞았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블록 딜 나올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블록 딜 나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방주사 맞은 모양입니다. 생각보다 안 빠져요. 다행입니다. 이 9만원 넘게 물려온 분도 있거든요, 지금. 돈 준비해요. 딱 그랬습니다. 돈 준비해요. 이거는, 그분은 물타기지. 물타기하면 단가 딱 내려왔거든. 조금만 반등하면 손실 대폭 축소. 잘 탈출.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게. 그냥 물려가지고 그 다음 대책을 잘 세워야 되거든요. 얘기할 겁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중요한데 지금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 방송에서 던져 소리가 해가지고 출렁거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죠? 참 말을 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 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던지거든요. 그럼 지금 들으면서. 90명 가까이 듣고 있잖아요. 같이 다 던져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호가 몇 개는 훅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딴 거 다 좋은데. 그죠? 아, 나시님은 아침에 길게 하니까 좋아요. 자, 미국 선물이 좀 흔들려요. 미국 선물이 흔들립니다. 외국인이 고수닥을 너무 많이 던지는데, 1900억을 던져요.
자, 아까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는가 하면요.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승전해서 승전 파티를 열었습니다. 왕이 그 신하들하고 다 불러놓고 연회를 벌였는데요. 막 궁녀들하고 무녀들하고 막 춤추고 막술 마시고 같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는 겁니다. 왜 이랬어요? 이 장춘에도 개그 해도 되는 건 모르겠네. 왜 이랬어요?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마마 하고 쫓아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궁녀가 마마, 그죠? 왕이 되게 총애하는 그런 궁녀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니 마마, 제가 옆에 있는데 어떤 장군이 와서 저를 겁탈하려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장군의 그뭐 빈혈화 해야 됩니까 뭡니까 어쨌든 있죠, 머리에 꼽는 거, 이걸 빼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왕이 이봐라, 전부 다 머리를 풀어 헤치도록 하여라 이러는 거예요. 네, 전하.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머리 다 풀었어요. 왜그 위에 비녀 비슷한 거 이런 거 있으면, 그죠? 머리 그거 빼왔으면 누군가는 머리가 풀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 헤어스타일도 그거 비슷합니다. 할매 스타일하고 좀더 비슷하지만 보신 분 보셨죠? 그래서 전부 다 풀어서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부 다 머리 다 풀리니까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저 눈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 헛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으로 다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했는 거예요, 왕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랬는데 전쟁이 다시 났습니다. 왕이 사면초가에 처했습니다. 완전 적군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어떤 장수 하나가 완전 백마를 타고 이랴 하면서 막 완전 활 맞아가면서 완전 해치고 오는 거예요. 왕을 보호하려고. 다른 사람 도망도 좀 갔는데. 그래가지고 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왕을 겨우 탈출시켜가지고 안전지대까지 가니까 왕이 너무 고맙잖아요. 이봐라, 이복으라. 자넨 누군가? 누군데 이렇게 나를 구하려고 왔는가? 전하. 왕이 범인 아닙니다. 뭐 들었어요, 지금? 왕한테 가 일러줬다 했잖아, 서준님. 마마. 예전에 그러그란 연애 때 기억나십니까? 이거. 그럼 기억났지. 기억하고 있지. 그때 그 궁녀를 건드렸던 장수가 바로 접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저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다음에 언젠가 전하가 위험에 빠질 때제 목숨을 다하여서 전하를 구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하고 싶었어요. 믿어주시는,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밤잠 안 잡니다. 아까 방송 몇 시에 올렸는지 한번 시간 한번 보십시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죠? 5시에 일어나고 2, 3시에 자고 이럽니다. 그죠? 에코프로 비하면 슬쩍슬쩍 폼 잡거든요. 없는 사람 매수. 없는 사람 매수. 에코프로 비엠. 나중에 좀 먹었고 이러면요, 댓글이나 좀 남겨주세요, 저기 녹방에. 그죠? 슈퍼챗도 좀 쏘아주시면 더 좋고요. 셀트리온 제약 던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안 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산다 그랬습니다. 잘안 빠지네. 그죠? 하이닉스 비실비실하니까 많이 줄였고요. KMW 한번 챙겨 먹고 다시 사고, 먹고 먹고 또 먹고 할수 있어요, 올라가면. 너무 인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 시간에도 계속 들어와 계신 분 조금 있네. 서준님, 백수예요? 농담입니다. 아, 개그 본능이 나와서 큰일이네. 이게 원래 모습인데. 이게. 그죠?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장에서는 장수의 마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예쁘게 봐주십시오. 이제 병원 하거든요. 장이 급변동 안 하잖아. 이 아침 봐요. 이거. 아침 보입니까? 아침 봐요. 이거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던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초긴장 상태 아닙니까? 벌벌벌 떤다는 게 아니라 집중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소리가 예쁘게 하고 말고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거칠게 나갑니다. 그죠? 자, 지금 다국적 방송이에요. 지금 중국, 일본, 한국, 확인된 바로는 3개국에서 지금 시청하고 있습니다. 3개국에서요. 옛날에는 브라질, 홍콩, 미국, 이렇게 듣고 했습니다. 글로벌 닥터K입니다.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큰일이네. 여기 잘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딱 표해주고, 이렇게. 그죠? 요건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다 표해주고 여긴 박수권이네 그럼 이후 전략 하면서 딱 날려드립니다 오타. 자,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소강 상태입니다. 그냥 옆으로 횡보하면서 양호한 겁니다. 갭 상승해서 더 갔으면 좋은데 제법 많이 올라왔거든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옆으로 횡보하는 건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선물도 0.1% 뭐 하락이니까 지금 그죠? 아까 상승하다가 좀 밀리니까 같이 조금 장 초반에 흔들렸는데 그죠? 그죠? 별로 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전쟁을 아침에 한번 치르고 난 다음에 그냥 편하게 그냥 적당히 가는 겁니다. 놀래서 도망가듯이 던질 필요 없다. 전략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먹고 다시 챙기고 들어간 코스닥도 별 무리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홀딩 가능하다. 하이닉스도 만약에 대비해서 밑으로 처질 수 있으니 물량을 많이 줄이긴 했어요. 여기가 딱 깨지니까 그렇게 긴장하는 겁니다. 지호, 듣고 있냐? 요, 지호? 여기가 흔들흔들하니까 그냥 안 버틴다고. 어저께, 셀케. 여기서 던져. 하니까 올라가서 여러분들, XX 했던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빠진다 아닙니까? 던지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안 돼요. 이게 무너지는데 여기부터 던지라고 그랬거든요. 던져야 된다고. 그죠? 한 분이 늦게 왔으니까. 앞에 다 던졌던 분 말고, 여기 던지라 그랬어요. 올라가니까 XX 했을 수도 있잖아요. XX 하면 안 된다고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오잖아요. 푹 빠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그널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던지고 난 다음에 미련 따위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예야. 매도 했는데 다시 올라간다 후회 따위 하면 안 된다고요. 다시 박살 나잖아, 박살. 그죠? 7% 빠지듯이 앞전처럼 그렇게 빠지면 어떡하는데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디스코 좋아 죽지 뭐. 요 디스코 쫄지 말고 여기 다 질러. 푹 날라. 여기서 던져 먹자. 야, 다시 사놓자. 저 디스코 선수가 닥터K 해외 선물 크루도일 매매한 거 보고 완전 반해가 왔거든요. 흔들흔들 해요. 지금 하이닉스가. 안 던진다 했습니다. 이제 던지 먹을 만큼 많이 던져 먹었어요. 방송하고 있는 순간 입금하고 연락 준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죠? 무슨 일은요? 열심히 한 대가죠. 제가 3년 동안 낮밤 없이 방송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면 반드시 더디더라도 그죠? 반드시 알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내지는 주식 투자로 한번 성공하고 싶다면 하루 이틀만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한번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안 되는가? 근데 혼자서 삽질하면 안될 수도 있어요. 좀 제대로 된 전문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닥터K는 여러분들의 코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함 없다 생각합니다. 겸손하려고 말을 좀안 하려 했는데 여러분들 코치로서는 부족함 없습니다. 제가 잘난 게 아니고. 혼자 못해요, 솔직히, 지금은. 제가 지금 유료 가입 안내 좀 보내드리고 있는 중인데, 혼자 할 때가 언젠가 17년도에 혼자 하면 돼요.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시장이 알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그거 뭐잘 해내면 다행인데, 그것도 잘 못해내면 그냥 먹은 거 18년도에 다 토해내고 19년도에 그냥 아도당하고 아도라면 너무 표현이 이상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나요. 공부를 안 했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열심히 하잖아요. 안될것 같아요. 제가 딱 지정을 할게요. 지금 들어와 있는 저기 조인수님 있죠? 지금처럼 계속하면 성공합니다. 저분은 기본이 내가 느낌이 딱 된다는 느낌이 있어. 왜?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입금 완료. 미치겠다 이거.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진짜 미치겠어요. 좋아서 미치는 게 아니에요. 돈 벌어서 미치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는 것 같으니까 미치겠다고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닥터K 돈좀 있는 남자예요, 여러분들. 닥터K 허접 아니에요. 차 50대 있는 남자입니다. 닥터K 돈독이 올라가 이렇게 방송 미친 듯이 하는 줄 알아요? No! 차 50대 있다니까? 그죠? 제가 승부를 그런 섹터예요, 이게. 해보겠다고. 그런데 실렁실렁 하기 싫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요. 셀트렌드 조심해야 돼요. 단기 성향인 분들은 줄이세요.
가지고 있는 거다 조금씩 줄이세요. 지금 시장이 좀 흔들려요. 단기 성향이신 분들 좀 줄여요. 하이닉스는 벌써 줄였습니다. 차 50대 제가 다 타면 안 되겠죠. 제가 무슨 중국 갑부 아들도 아니고 제 타려고 50대 있겠습니까? 아, 장난할 때 아니야. 셀트리온 휘청거립니다. 휘청거려요. 나머지 좀 휘청거리는데 삼전은 휘청거려도 그냥 들고 갑니다. 안 던져요. 하늘님은 아까 회비 물어보시던데 같이 하시죠. 그죠? 혼자 하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딱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직업이 있으면 이렇게 못 보고 있잖아요. 그 수수료다 생각하십시오. 제가 보면서 이렇게 날려드립니다. 위험하다고, 조심해라고, 조심해라고. 그죠? 괜찮으면 여기 살았고 본인들 일하다가 그러면 카톡 이러면 딱 보고 하면 된다 아닙니까? 계산기 두드려보면 그게 득이에요. 신나게 일하다가 딱 봤는데 여기 다 패스하고 여기 와 있으면 이거 먹은 거 놓치잖아요. 틀렸습니까? 하이닉스, 어, 예. 근데 회의 딱 갔다 오고 나니까 아니면 출장 중에 뭐 바빠가지고 차 운전한다고 제대로 못 봤는데 카톡 한번 딱 보면 되잖아요. 근데 차 도착해 보니까 여기 밑에 있으면 손해라니까요. 그것을 끝내주게 한게 셀트리온 매매를 이번에 끝내주게 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켜봅니다. 지금 무료 리딩 한다고 듣고 사는 모양인데 아까 전략 다 말씀드렸어요. 아, 나 신임. 탑이 차에서 폰세 개로 보고 있대. 왜? 하나는 HTS 열어놨을 거고, 하나는 카톡 열어놨을 거고, 하나는 방송 듣고 있을 거잖아. 뻔하지, 뭐. 참 대단하다. 우리 대표 선수입니다. 두 번째 대표 선수예요. 형이라고 말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말 못하고, 무료방에서 대표 선수를 사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방에서 이렇게 해줬어요. 무료방에 어떤 미친놈이 이래줍니까? 무료방에서 이래줬다니까? 근데 나갈 때 인사 한마디 없이 나가는 애들 많아요. 그죠? 그죠? 무료방이 저래줬다니까, 진짜로? 다른 무료방하고 달라요. 제발 와라가 아니라, 좀 들어오게 해주면 안 되냐, 그랬습니다. 옛날 방송들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선수를 임명했는데 미안해서 그랬는지. 그죠? 제가 탑입니다 라고 커밍아웃을 이틀 전에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조심해라 그러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죠? 주가의 흐름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물 옵션을 많이 해서 그래요, 선물 옵션을. 이게 막 흔들어졌긴 이거 거의 선물 옵션급이거든요, 이거. 죽는 듯하다 올라간 듯하다가 내려가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선물 옵션 하면요, 이거 삽니다. 사자마자 물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선물이 이게 치고 가면 그런 포인트를 잡아야 되긴 해요, 손절을 하더라도. 근데 손절 안 하고 여기 꼬꾸라진 데 들고 있으면 다이. 그런 포인트를 제가 잘 아는 이유가 선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전문가 중에 선물을 이론만 알고 실제로 매매를 안 해보면요, 페이크라든지 이런 걸잘 몰라요. 흐름에 대해서 그냥 대충 볼 뿐이지. 실제로 몸이 쫄깃쫄깃한 경험을 안 해보면요, 몰라요 잘. 그런 장점이 있다 라고 홍보를 할게요. 센스가 있어요. 팀 K 훈이라고 딱 하면서 이름 바꿔 들어오네. 혹시 방송 듣고 있어요, 훈이?
자. 미국 선물이 그냥 뭐 적당하니. 대박 안 빠지니까. 미국도 양호거든요. 7% 올랐는데 이거 마이너스 0.1이 뭐 빠진 축에나 속합니까, 여러분들? 7% 올랐는데 마이너스 0.1이 뭐 빠진 축에나 속하냐고요. 적당히 있으면 뭐, 그죠? 이렇게 적당히 흘러가면 돼요, 그냥. 심하게는 그냥 단순 논리로는 한 2, 3% 빠져도 별 무리 없어요, 사실은. 큰 대세에. 좋진 않겠지만. 그죠? 7% 올랐는데 한 2%면 3분의 1 밖에 더 됩니까? 3분의 1좀안 되잖아요. 된다고요, 그러면. 근데 초강세는 안 무너지겠죠.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그냥 적당하니 이러고 끝나면 돼요. 적당하니 오늘 정도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냥 끝나면 돼요.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요.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적당하니 이렇게 아래 위로 적당히 이러다 말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장중에 어떤 변동성만 없으면요. 야, 중국하고 다 날랐거든요. 양호입니다, 양호. 예, 요새는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아,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중국에 계신 우리 동포, 나와주세요.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 계신 우리 동포, 나와주세요, 빨리. 자, 별 무리 없어요. 중국하고. 셀트리온 내려가면, 뭐, 19만원대. 그 정도 가면. 셀트리온 높게 해서 사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별로. 그만큼 안정적인 리딩을 하는 겁니다. 욕심내가지고 다 질러요! 지팔아가 사요 하는 놈이라면 죄송합니다. 지팔아서 사요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죠? 테레비 나온 사람 중에 하나. 옛날에. 지금도 나온가 모르겠다만. 그래가 38만 원 인근에서 개물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 몇만 원 가서는 와 내보고 그러는데 던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저한테 전달을 두 명이나 했습니다. 그럼 진실이겠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딴거 몰라도 도의적인 책임 져야죠. 죄송합니다. 손실 많이 입히게 해서. 다음에 제딱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딱 보세요.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라고. 죄송합니다. 딱 그럽니다. 다른 말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딱 그럽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확률이 높을 뿐이지. 어떻게 다 먹어요? 그걸 기대도 안 하시겠지만 평타 이상은 해주길 기대한다 아닙니까? 전문가니까 그거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버티고 있습니다. 뭐별 문제 없잖아요. 그죠? 상 가격대 비슷하잖아요. 쫄 필요도 없어요. 왜또안 쫄린다? 아 실컷 먹었거든 이틀 만에. 그럼 됐죠. 하이닉스도 실컷 먹었거든요. 뭐 아무것도 안 졸여요. 하나도 안 졸입니다.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경서가 듣고 있냐?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야 된다고 어제 주식 첫날 했는데 오늘 먹었잖아 바로. 형, 전 제가 알아서 살 그건 안 되고요. 형 하고 있는 거 들어가 봤습니다.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약간 소강 상태니까 음악 들으면서 조금 한 템포 쉬어갑니다.
형서가 하루 됐는데 그럼 쉬우면 말이 되겠냐. 그리고 이 고급을 다 이야기해서 그래. 초보가 할 단계가 아니긴 아니야. 근데 한번 열심히 따라와 봐. 자, 조치할 만큼 했고 챙겨 먹을 거 챙겨 먹었으니까 그 이후에 더 내려가는 거는 지켜봅니다. 그냥
퍼스탈레프 닥터 K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지금 시장, 미국 시장 흔들리니 같이 흔들리고 No problem. 전일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 산자리 정도. 예이야. 자, 한 템포 쉬어간다 했으니 지켜봅니다. 자, 셀틴 헬스케어 좀 흔들리는 거 감안하고 들어갔어요. 여기 지켜야 돼. 82,000원. 자, 신규 회원 포트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신약이 좀 밀린 만큼 밀렸어요. 뭐야 이건 또 3개월 입금되네요. 잠깐만요. 아,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아까 샀던 것들 조금 쳐져도 크게 뭐 우려 안 합니다. 크게 우려 안 해요. 동그라미 딱 친데 오니까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정해요, 일정해. 뭐 어떨 땐 하고, 어떨 땐안 하고, 그렇게 안 해요. 삽니다. 그죠? 셀트리온은 사 들어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좀 밀릴 수도 있어요. 셀케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는 거고. 자, 나머지 다 홀딩입니다. 아까 챙길 만큼 챙겼고. 누구라고? 고맙습니다. 누구라고? 일들은 안 하고 전부 다 이거 펴놓고 있어요. 야, 디스코야, 너 회사 전화번호 한번 불러봐. 사장님, 일은 안 하고 지금 닥터키 방송만 듣고 있는데요.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잖아. 왜 자기가 맡은 임무만 하면 탄력 근로제라 그래야 되나? 정확하게 뭐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내 임무만 마치고 가면 되잖아. 그죠? 잠깐만. 시장이 같이 좀 흔들려요, 지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흔들림입니다. 미국 선물이 조금 더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정도만 지키면 별 무리 없어요, 현재는. 너무 더 흔들리면 좀 곤란합니다. 뭐 어떡한다고요? 어떡한다고요? 이게 뭐 지지권 인근이고 여기 이평선도 있잖아요. 그죠? 좋기로는 여기를 안 무너뜨려야 좋은데 무너뜨려도 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사 들어갑니다. 잘못 보냈어. 아이고 웃겨. 아, 내가 잘못 보낸 게 아니라, 부동산 친구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계약서 보낸다는 게 딴톡방에 보낸 것 같아. 놀래가 지운다, 지금. 아, 웃겨. 아, 웃겨, 웃겨.
웃긴다. 셀틴 헬스케어 꿈 들고 그리죠. 이게 공중에 좀붕떠 있단 말이지. 이게 공중에 붕떠 있단 말이죠. 잘못하면 처질 수 있어 가지고. 이거 욕심 안 냅니다. 욕심 내면 안 돼요. 처질 때 대비해야 됩니다. 처진다 해도 급하게는 안 던질 겁니다. 뭐 플랜 B도 있는데요. 사놓고 올라가면 뭐 먹고 빠지면 여기 뭐 다른 종목도 파는 금액을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급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위에 공중에 좀떠 있습니다. 이익이 좀 있어요. 너무 달라들 상황은 아닙니다. 아이닉스도 뭐 그만 해요. 외국계 매수세도 약간 잡히 있고 삼성전자 좀 처지고 있으나 이게 용인할 만합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고요. KMW 고점에서 좀 밀기나 잘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갔으니까 뭐큰 무리 없고 5일선 이탈만 하면 되고 이탈한다 해도 여기 5만 5천원권 지킬 가능성 높아요. 시장 딱 지금 주춤주춤하던 거 돌아서면 아래꼬리 딱 당기면서 올라갈 겁니다. 적당히 아래꼬리 다는 거 그럼 별 무리 없어요. 기관 외국인 들어온 거 보이죠? 기관 뭐 중간중간에 들어옵니다만 외국인 들어와요. 코스닥 중에 KMW 안 사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에코프 BM도 위에 여기 고점에 잘 팔아먹었는데 그죠? 시장이 뭐 양호한 편이고 지지권에 왔을 때 샀습니다. 별 무리 없어요. 이것도 셀트리온 안 따라갑니다. 셀트리온 안 따라가요. 가지고 있는 분만 적당히 컨트롤.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11시 현재 외국계 순매수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11시 28분인데 11시에 넌 집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정보를 날려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투자하기에. 그죠? 저를 고용하십시오. 그죠? LG화학,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들어오네? 삼성전자 들어오네? 예. 참. 들어옵니다. 닥터 K는 외국인 안 들어오면 잘안 해요. 삼성 SDI 들어오고요. 하이닉스. 이거 솔직히 동그라미 칠 필요 없는데. 삼성전기도 좀 들어오고.
핵심 주도주 위주로 들어오잖아. LG화학도 들어오고, 그죠? NC소프트 들어오고, DB하이텍. 이 동그라미 치는 건 제가 관심권 종목들입니다. 자, 만도 우리 팀원이 갖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하나 쳐야 되겠다. 카카오 네이버 좀 던지고. 이것도 갖고 있는데 다시 동그라미 다 쳐야 되겠다, 잘못하면. 그죠? 가지고 온 종목 말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몇분 있는데 손님 별로 없지 않나요? 사무실 앉아가지고 주식으로 지금 돈 벌어야 되는 상황이죠. 재밌어. 셀켈 던진단 말이지.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이 정도. 참 보면 좋지 않았겠어요. 멀티가 안 되네. 말하면서 차도 보려니까 잘 안 되네. 그죠? 고개를 돌리고 해야 되니까. 자, 아침에 말했다시피 여기 1800을 뛰어넘었으면 1800을 좀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왔다 갔다만 해도 만족 안 됐어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크게 패대기 안 칠 가능성 높아요. 여기 동그라미 딱 치는데 여기면 지지하면 돼요. 그죠? 반등하죠? 반등합니다, 여기도. 60일을 지지하죠, 5분봉에. 양호입니다. 그죠? 야, 운봉 나오는데, 많이 올랐잖아요. 조금 주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 미국이 오늘 밤에 한 번 더 치고 가잖아요. 이렇게 빵! 만약에 미국 상황으로. 그럼 더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치고 가면, 매도 쪽에 집중할 거예요. 매수보다는 왜? 저항권 임박이니까 한 번 더 치고 가면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은 한번더 치고 가면 아주 매도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내일 한번더 치고 가면 적당히 딱 끊어먹고 딱 나와야지. 그렇게 전략 세우는 거예요. 뭐 하이닉스 줄일 만큼 줄여놨고.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돈이니까, 그죠? 신규 회원들 뭐 두둑하게 한번 챙겨드렸고, 노 프라브럼입니다. 홀딩. 자, 큰 무리 없다 했죠?
박살 났습니까? 종목 박살 났어요?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어요. 이런 흐름들도 예측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흘러갈 것이다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맞잖아요. 그죠? 밑으로 푹 안 빠지잖아. 그럼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저점들을 어느 정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노 프라브럼입니다. 하이닉스도 적당히 챙겨 먹었고, 그죠? KMW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갔고, 에코프루비엠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갔고, 셀트린 헬스케어 뭐 적당히 들어가고 있고, 노 프라브럼입니다. 이렇게 시장 판단 먼저 해봐야 된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이렇게 해야 돼요. 흐름을 맞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시장을 먼저 판단해야 돼. 시장이 지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권에 있긴 해도 미국 시장도 어저께 7% 올랐으니 크게 무리 없다. 갭 상승할 때 밀릴 것 같으니까 장 초반에 챙겨 먹는다. 한번 토해내면 안 되니까. 그러고 다시 들어간다. 왜? 시장이 미국 또 양호한 편이고 외국인이 누적으로 선물이 들어오고 아까 옵션 이제 이틀 후면 옵션 만기일인데 뭐 별 무리 없게 생겼네. 그러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별로. 어제보다 훨씬 타이트하지 않잖아. 우리 유료 회원들. 그죠? 어저께 폭풍 채팅 날라갔잖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느낍니다.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타자가 솔직히 별로 안 빠른 편이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바빠가지고 막 방송할 때 특히 그냥 아예 창을 안 보고 그냥 때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잘 쳐야지 하고 보면 오타가 더 많아요. 누구를 못 믿는다? 저를 못 믿으니까. 오타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를 못 믿으니까 보면 더 오타가 나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대충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식 투자할 때도 본인이 본인을 믿어야 돼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만용으로 믿는 거 말고, 준비가 내가 어느 정도 됐고, 모의 투자라든지 소액 실전 투자를 통해서 적당히 해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확률이 되고, 그죠? 그러고 어느 정도 믿음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살살살살 할 때 수익도 좀 나는 것 같고 하면, 그것을 좀 더 유지하고 레벨업 해야 되는데 한 방에 좀 된다 싶어 한 방에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경험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올 때 별로예요. 지금은 솔직히 죄송합니다. 혓바닥 깨물었어요. 지금은 솔직히 위기 상황 중에 반등 구간이라서 그렇지, 그죠? 그리고 비교적 지수가 괜찮아지는 구간이라서 그렇지 이번 주말쯤 되면 또 흔들흔들하면 꼭대기에서 잘못 사면 물려요. 사자마자 꼭대기에서 잘못 사면 또 물린다고요. 게다가 뭐 그죠? 코로나 한쪽에 또 어디서 퍽 하고 나오고 실적 발표 뭐 시즌 그죠? 인데 어디가 한 군데 실적이 안 좋게 되게 나온다든지 뭐 잃어버리면 변수가 좀 나오면 또 흔들흔들 할 수 있는 상황이 조만간에 있을 수 있어요. 저항권이다 말입니다. 저항권 너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죠? 그런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고 하면 그때 당황합니다. 그리고 삽질합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내상을 입어요. 그러면 스타트가 나빠지기 때문에 안 좋아요. 승부 본데 뭘 승부 본다고 얻은 거 타봐.
셀케 승부 본다 이 말이지. 그 말인 것 같은데. 아, 눈이 너무 아파요. 셀케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다 지금 예측 범위 안에 있습니다. 위기상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표 선수가 이거 승부한 보겠대. 쟤. 걔가 어디서 던질지 내가 맞춰볼까요? 여기가 흔들면 좀 줄이고, 여기가 좀 흔들면 좀 줄이고. 내지는, 쥐 단가가 얼마나 했더라? 쥐 단가가 얼마나 했더라? 헷갈리는데? 어쨌든. 안 높거든요. 그럼 승부 보겠지 뭐. 냅두면 돼요. 승부 보기 알아서. 여기 단타 좋아하는 사람 또 있네. 좋아요 한번 눌렀습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닥터K가 구독자를 아주 만족시켜 드리는 고객 만족 1위 전문가다. 그렇게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닥터K가 최초로 할인 이벤트 지금 합니다. 6개월 결제하시면요. 한 달에 50만원입니다. 1개월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기간은 4월 7일부터 19일까지 신청자에 해당하겠습니다. 금액이 좀 된다 하시면, 그죠? 지켜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내 투자금이 얼마다? 생각해 보시고, 투자할 만하다. 저는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저의 기법이라든지, 장중에 리딩 내용이라든지, 리딩의 섬세함이라든지, 그죠? 좀 가치 있다 생각하니까, 그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카페 있죠? 여기 링크, 카페 링크 들어가서 수익 확인 좀 해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번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하실 분 연락 주십시오. 말하는 게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나 봐요. 10시, 11시, 지금 한 2시간 40분째잖아요. 좀 지쳤습니다. 아침에 당근 주스 한잔 먹고, 계란 후라이 하나 먹고 방송을 2시간 반 해서 그런지. 체력 딸리네요. 다른 체력이 아니라 그냥 말을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머리가 띵한 끼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아주 일정하게 지지권에서 반등한다 싶으면 들어갑니다. 일정하게. 그죠? 어떨 땐 하고 어떨 땐안 하고 하면 안 돼요. 먹든가 잃든가 무조건 정확하게 그 상황 왔고 처지면 줄이고 줄이고. 여기 당장 좀 쳐져도 전 별로 줄이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얘들이 주도주 성향입니다. 2차전지에 가장 강세 보여 있는 애가 얘예요. 얘가 에코프로 BM. 그죠? 강하게 갖고 고들고꾸라지는데 대반 들어 올리죠. 뭐 흔들려 봤자입니다. 크게 뭐 우려할 거 없어요. 다시 가면 또 먹습니다. 한번 먹었으니까 노 프라브럼. 세 번째 먹으러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먹으러 가는 거라고요. 한번 사서 10% 먹고 어제 사서 또 챙겨 먹고 또 들어갔다고 세 번째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트레이딩 해야 되는 겁니다. 올라갈로 폼 잡고 있어요. 노 프라브럼. 경서가 사 이거 에코프로 BM. KMW하고 적당히 사. 그리고 이후의 상황은 녹화 방송 틀어가 봐요. 이야기 다 해놨으니까 어느 정도의 저항이고 얼마가 지지고 해가서 어디서 사고 팔고 해라고 이야기 해놨으니까 메모 딱 해놓고 그대로 해봐. 기용석이 있네. 일단은 여기 줄 꺼놓은 데 있지 위에 여기 가면 좀잘못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아까처럼 팍 밀리면 절반 정도 던져. 더 밀리면 더 던져. 마찬가지로 여기 올라갔는데 붕 뜨고 가면 던질 필요 없어. 이렇게 붕 치고 가면 던질 필요 없는데 비실비실하면 던져 던져 던져. 그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형 방송 들어야 돼. 밑으로 내려오면 그것도 이야기는 일단 해줄게. 일단 한번 먹었고 KMW는 확실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야이 밀림에 조금 빠지긴 빠질 수 있거든. 5만 5천원을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거는. 잘 수행할는지 모르겠다. 믿을게. 이거 한번 먹었지. 먹었다 1번. 한번 먹었다 1번. 한번 먹었으면 여기 55,000원까지는 기다려. 빠져도 더 치고 내려가면 여기서 추가로 사놓아야 될 돈이 있는데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난잘 모르니까. 돈이 있다면 여기 정도에서 적당히 버텨낸다면 별 걱정하지 말고 약간 쳐져도 이게 올라올 거거든. 그럼 지지권이니까 돈이 있다면 여기에 추가 매수 가능한데 만약에 돈 없다면 쳐지면 조금 그렇다. 여기 돌아서는 걸 봐야 돼. 뭐 완벽하게 조금 내가 상황을 알아야 뭐 자금은 얼마고 뭐 이런 걸좀 알아야 더 자세하게 해줄 수 있는데 에코프로 BM도 일단 7만 원 정도만 노려. 더갈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정도 일단 먹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주식한 지 하루 됐는데 손해보는 것보다 먹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셀케가 무너지면 좀 곤란한데. 왜냐면 어중간한 데 떠가 있거든요.
셀케. 내가 15% 사라 했지, 꽁이. 님. 나도 옆에 적어놨거든. 근데 승부 본다고 많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나는 많이 도가라 소리는 안 했다, 분명히. 처지면 안 되는데. 가입 방법요? 유료 회원 가입 방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썼다고 왜 지웠어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커뮤니티에도 남겨놨잖아요. 15% 맞고. 또 지우고 뭐 하는 겁니까? 예? 이게 무너지면 좀 별론데. 다음 대책도 있어요. 다음 대책도 있는데. 아, 무너져야 좋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비교적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고요. 뭐 4분의 3 정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별 무리 없고요. 셀트리온도 강세는 무너진다. 단타는 던져야 된다 말씀드렸고 밑으로 처집니다. 20만 5천원 안 깨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간들간들합니다. 여기 8만 2천원권이 지지권이거든요.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근데 블록딜 소식 나오고 난것 치고는 비교적 양호해요. 마이너스 3% 정도니까 적당히만 반등해주면 큰 무리 없는데, 지금 외국인이 뭐로 저렇게 세게 패는지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2200억 던지고 있고 왜 이렇게 많이 팔지? 그런데 왜 그래 많이 팔기는요? 여기 다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항권 임박 이러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같이 좀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어저께 뭐하러 사 들어왔냐 말이지.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는 뭐하러 사 들어왔냐 말이지. 그것도 제법 크게 1000억 들어놨고, 그죠? 꼭 2000억 팔면 되겠냐 말이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한번 챙겨 먹었던 이유도 이 저항권 인근에다가 밀리는 거 보고 던진 것도 있거든요. 그럼 다시 들어간 거는 좀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손절 함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손절이 한 번도 없이 계속 착착착착 먹어 오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한번더 올라오면 또 먹으면 되거든요. 아직까지 별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 정도는 상황 보고 한번더 치고 갈때 적당히 끊을 예정입니다. 왜?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박 갔다가 흔들흔들하면 잽싸게 던지고 내일은 추가 매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참고하세요. 내일은 웬만하면 추가 매수 안할 예정입니다. 시장 판단이 우선이거든요. 내가 오픈 카톡방에서 닥터캠 쳐봐야 되겠다.
아니,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참 기가 막혀서. 참. 그죠? 이걸 어떻게 사칭을 했지? 아니면 그분이 신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신고 좀 부탁한다 해서 카카오에서 일단 없는 걸로 보입니다. 별꼴을 다 당하네요. 염갑택님, 진짜로 회원 가입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전 되게 까칠한 사람입니다. 강도가 점점 달라져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라고 3시간째 방송하고 있는데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장난이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변동성은 없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은 비교적 고점 부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림은 나옵니다만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 싶어서 지지권에서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 보고 다음부터 딱 들어갔다. 다음 지지하는 권에서 들어갔고 조금 깨진다면 밑으로 깨진다면 한 단계 레벨 다운은 될수 있는데 추가 매수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뒀으니까 조정권에서 적당히 매수에 들어가면 별 무리 없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적당히 4분의 3 챙겨 먹었으니까 추가 상승한다면 그걸로 더 먹는 걸로 만족하면 되고요. 좀 처진다 싶으면 너무 세게는 안 던지고 싶습니다. 그죠? 왜? 많이 챙겨 먹었거든요. 다시 또 적당히 사놓고 하면 되니까요. KMW하고 H 에코 프로비엠도 한번 챙겨 먹었고 다시 들어간 게뭐 적당히 버티고 있으니까 노 프라블럼. 삼성전자는 그냥 들고 갑니다. 밑으로 처지든가 올라가든가 아무런 동요 없습니다. 처져도 들고 가고 올라가도 들고 갑니다. 일단 먹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손실 안 봐요. 이거 손실을 볼 확률보다 적당히 조금만 있으면 이거 먹을 확률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만 한번 체크하고요. 반등하네요. 일단 no problem. 반등하니까 no problem. 새로 오신 분이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또 동그라미 쳐줍니다. 아, 나스닥. 아이고, 웃겨. 반등하네. 예, 이러면서, 아이, 혼자 원맨쇼 하네, 원맨쇼. 그죠? 별 무리 없고요. 시장에, 크게 두각 나타내는 섹터도 뭐 크게 없고, 반도체 소부장이 비교적 조금 나은 편이고, 휴대폰 부품이 좀 오늘 강한 편이네요. 기존에 강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핀테크, 그죠? 온라인 결제, 그다음에 5G가 오늘 좀 쉬어갑니다. 왜? 강하게 올랐으니까 돌아가거든요. 그게 순환매입니다. 이렇게 좀 갔던 애들 좀 쉬어주고, 조금 비교 좀못 갔던 애들 좀 가고, 그죠? 갔던 애들 좀 쉬어주고, 쉬어주는데 꼭다리 물린 사람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고, 우리처럼 슬쩍슬쩍 들어간 사람들은 뭐 8만 2천 정도만 지켜주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하니까 조금 더 비중을 아직까지 15%밖에 안 실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쳐져도 한15% 지지권에 사놓아서 반등 나오면 무리 없고 앞전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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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손실 나도 손절해버리면 별 데미지 없고 IT 전기전자 오늘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배 터지게 먹고 있는 중이니까 별 무리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장중 방송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늘 같이 해주신 것 같은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닥터케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굳이 이 시간까지 방송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좀 접어두시고요. 저 마음 깊은 한 곳에는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한테 저도 좀 도움 되고 싶어서 제가 눈물 흘려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 네 눈 닦!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가 제 방송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무료 방송을 지속해오고 무료 채팅방을 유료방처럼 운영을 2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유료한지는 한 1년여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믿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해 주시니까 가슴 벅차오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 정도로 지지한 별무리 없다고 별무리 없는 상황으로 가니까 홀딩하시라. 전 오늘 8시니까요. 오늘 뭐 화요일이니까요. 8시 야간 방송했습니다. 저녁. 3시간하고 또 해야 돼? 약속이니까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자발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나중에 저녁에 만나요. 바이바이.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